기세를 몰아넣었거든요. 후반에 강하죠. 네. 블러렌제스. 김병호 선수 초구. 성공. 맞췄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많은 경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경기. 8경기에서 3승 5패. 오늘 김진아 선수가 2세트에 이어서 4세트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2세트는 뭔가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민영 서한솔 선수가 뭐 3이닝 만에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없었습니다. 거죠. 네. 한 번의 공격밖에 없었던 김진아 선수였습니다. 비껴치기 직접 칩니다. 김진아 선수의 공격은 빗나왔고요. 네, 두께랑 회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쳤네요. 밀릴 시간을 줬었어야 네, 되거든요. 빗겨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스롱피아비는 이미 검증된 혼합복식조 아니겠습니까? 뭐 PBA 팀리그의 최강의 조합이죠. 이번 3라운드 들어와서도 두 경기 모두 강민구 스롱피아비 선수는 승리했습니다. 옆돌리기. 짧은 각 강민구 잘 만들어줬고요. 득점. 엄상필 주장으로 봐서는 4세트, 특히 3세트에서 사파타가 역전승을 거둬주면서 4세트를 좀 편안하게 볼수 있게 됐어요. 스롱피아비의 공격입니다. 스롱피아비는 31경기에서 17승 14패고요. 복식에서는 10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옆돌려치기. 아, 쉽지 않아요. 이저껏 붙어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득점 성공. 와. 이것을 절묘하게 득점으로 처리하는군요. 장단단을 본 거예요. 아, 뭐. 근데 뭐 자세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롱피아비 옆돌리기 갑니다. 자, 얇은 두께로 컨트롤 해냈고. 득점 성공. 아. 네, 조금 두꺼웠네요. 이적구가 맞는 위치도 좋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다시 한점 추가하는 글로네제스입니다. 하나 카드가 사실 1세트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혼합복식에서 김병호 선수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득점 선고하는 강민구. 포지션 잘해줬어요. 자, 얇은 두께로 회전량 다 살려서. 자, 이거를 스롱피아비 선수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타격 주면서 뒤돌리기 갑니다. 야, 키스를 피하지 못하는군요. 계속해서 키스에 걸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아이언맨이 아주 답답해 하는군요. 자,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내 공을 끌어놓을 수 있었으면 키스를 정확히 뺄수 있었을 텐데, 아, 좀 편한 두께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고요. 김진아 선수가 이번 공격을 꼭 성공을 해줘야 될 텐데요. 타임아웃.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네요. 김진아 선수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흰공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직접 치라고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얇은 두께로 치면 키스가 빠지거든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김진아 선수의 득점. 김진아 선수가 득점하면 김가영 선수가 가장 좋아하죠. 자,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 살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네, 김진아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강민구 옆돌리기 공격입니다. 퍼쿠션으로 아, 좁혀가네요. 득점 성공하는 강민구. 강민구 선수 참 차분하게 득점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도 쉬워 보이지만 기울기가 쉬운 기울기가 아니었거든요. 아, 김진아 뒤돌리기 갑니다. 와, 자, 들어가네요. 잘했어요. 김진아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김진아 선수군요. 네, 회전량 조절 잘했고요. 얇은 두께로 키스도 잘 제거했고 네, 잘 쳤습니다. 네. 네, 흰공 오른쪽으로 옆돌려치기 김진아 선수가 만들어줬고 김병호 선수가 이어갑니다. 옆돌리기 네, 뒤로 빠질 확률은 많이 없어요.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첫 번째 연속 득점 김병호, 김진아. 자, 김병호 선수도 포지션을 해줬고요.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것도 있죠. 아주 좋은 모습이죠. 네. 김병호 선수 잘 이야기해줬고 김진아 선수가 그 말대로 잘 이행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저 흰공 사이트만 아니면 득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옆돌리기.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 야, 김진아 선수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군요. 아까운 샷이 나왔습니다. 자,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저 틈으로 또 들어가는지 당구가 좀 묘합니다. 점수는 5대 4 한 점 차. 강민구 선수 앞돌리기는 득점으로 연결하는군요. 아, 강민구 선수 정말 잘하네요. 그럼 강민구 선수가 일단 포문을 열어주죠. 자, 대회전 두께도 얇아야 되고 회전 조절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짧아질 위험이 있었지만 네, 그걸 감안해서 정말 잘 쳤습니다. 이어주는 강민구 선수고요. 그리고 스트롱 피아비 선수의 공격이 펼쳐집니다. 직접 들어갔어요.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스트롱 피아비. 7점. 자, 라인 잘 그렸네요. 공이 막 점프를 해서 가네요. 김민영 선수가 예,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지켜봤습니다. 아, 두께가 옆돌리기 강민구 성공입니다. 자, 강민구의 멋진 득점이 나오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8점. 8대 4. 자, 얇은 두께를 성공시켰다는 건 다음 공까지 만들었다는 소리죠. 참 부드러운 남자죠. 살짝 맞춰내면서 스롱 피아비에게 마무리 기회를 넘겨줍니다. 옆돌리기 피아비. 자, 마무리 성공입니다. 역시 야, 이 강스롱 조합은 막강하네요. 정말 자,
잘하는 조합입니다. 강민구 수렁피아비는 이번 3라운드 때 혼합복식에서 전승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혼합복식으로 들어오면 확실히 블루 렌저스의 색깔이 드러나는군요.